똥똥똥똥똥똥똥. 어떤 여자가 기를 때 가는데, 웬 스님이 당신은 오늘 누구한테도 똥자를 들으면 그 자리에서 직사하니까 바깥에 출입하고 댕기지 마라 이랬어. 어떤 뚱뚱한 여자인데. 그래, 이 여자가 집에 그 소리 듣고 불결해가지고 집에 얼른 들어가고 문 다 쳐닫는기라 막 그래. 전화 오는 것도 받지만 해서 다 뺐어. 그런데 방에서 가만히 있으니 너무너무 심심한기라 그래. 아, 테레비를 탁 드니까 뭐가 나오는지. 뚱 뚜둥뚱 뚱뚱 만나면 좋은 친구 이거 나오거든. 그 뚱뚜둥뚱 소리에 그만 뒤졌단다. 그래?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가 있어. 누구? 아, 지나가보다. 나 모른대. 이름 모르겠다. 111개제. 아, 감사합니다. 할렐루야. 야, 똥 이쁘게 사가 내라라. 씨발, 또 똥 지저분하게 젖혀 사가. 온 변기에 묻히지 말고. 껄쭉하게 또 그거 저게 뭐고 그 면 그거 뭐 어? 저 그 걸치 놓치는 말고. 건디게 하나 걸치 놓거든. 나는 아들하고 데이트 못 간다. 왜? 야, 똥 이래 이쁘게 사면 내가 말 안 한다. 꼭 있잖아. 이래 전구지 같은 거 하나 더 걸치 놓기 때문에. 신경질 나. 자하고 데이트 가라고 니 아까. 어? 나 자 싫다. 왠지 나는 자가 옆에 있으면 불결해. 그래서 싫어. 내가 원하는 며느리가 원하는 며느리가 자가 데리고 와야 되는데, 일단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자가 저거 둘이 원해서 저거 둘이 이래 해야 되는데, 나는 뭐 지가 좋다면 난 상관없다. 저거 둘이가 중요하지 내가 뭐 중요하노. 안 그렇나? 나는 뭐 뒤에서 저거 그림자처럼 그냥 뭐 저거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도와주고 뭐 그런 거 역할밖에 더 하지. 내가 뭐 이 여자는 되고 저 여자는 안 된다 이런 그 난 그런 구시대 엄마가 아니다. 저거 둘이가 제일 중요한 기라. 요새 뭐 부모가 만나지 마라 한다고 뭐 안 만나고 그 텔레비 연속 끄거든. 그 갑질하는 것들 있지. 갑질 돈 좀 있는 것들 뭐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드니 갈아치우고 지랄들 하는 거 그거는 저거가 아들의 인생을 살아주는 게 아니거든. 딸의 인생을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뭐 난 저거 둘이 찌지고 뽑도 좋았어. 만났으면 지 뜯고 싸우고 앞으로 좀 가라 뚱뚱해갖고. 나는 그런 거에 개의치 않는다. 어야든지 하에 시키가 잘 살도록 해주는 거지. 나는
그거는 내 철학이다. 얘 이 뭐고? 아, 방 치운 지 얼마나 됐다고. 하여튼 추석은 너무 뭐가 포티나도 포티나. 아이고. 아이고. 아, 빨리 가보자. 뭐를? 오, 춥다.